이라는 물질, 나는 처음 들어봤다. 혹시 있습니까? 손 들어볼까요? 좋습니다.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니코틴은 혹시 담배 피면 중독된다는 말 들어봤어요? 왜 중독되는가 하니까 이 니코틴이라는 아주 안 좋은 물질 때문에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이 니코틴을 가지고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니코틴은 사람의 긴장을 풀어주는 이완제 역할을 한다. 사람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면 X. 지금부터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흡연은 남성들보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크다. 여자가 남자보다 담배 피면 질병에 더 잘 걸린다. O 아니다. X. 지금부터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남자보다 여자가 담배를 피우면 질병에 더 잘 걸린다. 정답은 오가 됩니다. 첫 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담배에 3대 유해 물질 중 그리고 금연이라고 외쳐주셔야 돼요. 3대 유해 물질 중 담배를 피면 암이 걸린다고 하잖아요. 폐암이 걸려 죽는다고 합니다. 암을 일으키는 물질 난 알고 있다. 그래? 다시 손 내리고 하나 둘 셋 좋아요. 우리 안경끼 남자친구 하나 둘, 셋! 니코틴, 땡! 좋아요. 그러면, 뭐라고요? 타르! 정답! 타르 정답입니다. 왜 손 들고 싶은가, 너희들? 좋습니다. 우리 친구 무대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피곤.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마십니까? 똑같은 피해를 입는. 그러면, 남자친구. 뭐가 맞습니까? 앉으세요. 시작! 저희는 이걸 부를 때 보통 땡땡후면이라고 합니다. 금연! 간접? 금연? 금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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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접 후면 아닙니다. 무대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